가수 진행자 왔답니다. 왔다는 가성비 최고의 고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. 체인점이네요, 체인점. 처음 들어가 봅니다. 일단은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. 먹음직스러운 거 양껏 시켰습니다. 그런데 먹다 보니까 모자랐습니다. 더 시켰습니다. 또 시켰습니다. 육회도 시키고 이것저것 다 시켜봤는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? 정말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왔습니다. 아, 고기는 2차돌이라고 이렇게 쭉 시켰습니다. 양껏 시켰습니다. 그리고 마양 육회라고 있었습니다. 보기에 먹음직스러워서 또 시켰는데 아주 맛있었고요. 고기는 2인분, 2인분, 또 2인분 계속 시켰는데 정말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. 그리고 다 먹었습니다. 육회도 다 먹었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에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고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. 저는 이 된장에 그냥 칼칼하게 해서 청양고추 넣고 그것만 호박 몇 개 썰어 넣는 것만 좋은데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. 어쨌거나 가성비 최고의 고기 전문점을 찾아서 이행을 마치면서 돌아오면서 멋진 식사까지 겸했습니다. 정말 이거 추천할 만하네요. 혹시 주변에 전문점 있으면 한번 돌리셔서 식사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